자, 쌤한테 일단 앉아. 네, 일단 봅시다. 누구 선생한테? 아니, 빨리 일단 앉아. 아까 메이크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자를 먹어. 동사 어디서 쓴 거야? 헬프를 뭐 쓴다고 했더라? 투부 정사랑 동사 원형. 얘도 시험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음 지문에서 틀린 거 알아서 찾아쓰세요.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버 다음에 try slicing 밑줄. try slicing 밑줄 포인트 23. 아, 원장님 죄송해요. 원장님 거래요. 그쪽이니? 183 쪽. 어때요? 얘들아, try는 목적어자리 to 쓰니 아니면 to 쓰니? 둘 다 되는. 둘 다 되죠? 네. 좋습니다. try 다음에 to 쓸 수도 있고, 네. try 다음에 ing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긴 뭐 써있냐, 지금? ing. ing 쓰여있죠. 그래서 try to 무슨 뜻? 노력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ing다. 시도하다. 시도하다. 오케이? 쳐보세요. 24죠. 네? 포인트 24죠. 포인트 24. 됐죠? 그럼 그래서 너 지금 눈물 나게 한다 그랬잖아. 아까 오니언스를 자르면 그러나 try slicing 뭐 해봐라? 썰라고 노력해봐. One anyway 밑줄 one이 뭘 얘기하는 거야? 양파 한. 양파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 아니야 이거? 이거 하나로는 안 되나? 그것이란 뜻이야 이거? 네. 써봐. 그것 여기서 one은 그것이다. one 하나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어쨌든 한번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썰어봐라. 시험 삼아. 됐죠? You can see that probably. 자, 이 that은 뭡니까? 네. 접속사 대시의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명사가 없잖아. 앞에. 앞에 명사가 없으면 대시 접속사야.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inside, 그 안쪽이 looks 다음에 뒤 뭐 있어? A little 다음 뭐 써 있어? Like. Looks like. Looks like. A little 무슨 약간이란 뜻이잖아. 되니? 아까 look like 다음 뭐 쓴다고? 명사. 명사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looks like humans. 뭐처럼 보인다? 사람의 세포처럼. 사람의 세포처럼 조금 보이는 거야. 됐죠? 없지. 자, scienti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동그라미. 대는 여기 뭐다? 이거. 접속사 대시야. 야, 이거 대 중요하다. 대 중요해. 대 중요하다. 나 지금 얘기했어. 왜냐하면 일과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일과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 선포관대 맛이었죠? 네. 기억나?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과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아니 그 진행? 이과에서 계속 좀 야 진행이네. 이거 한번 옛날에 했지만 한번 어때? 봐봐. 앞에 명사가 있어. 네. 뒷문장이 불완전. 이거 불완전이란 얘기야? 네. 불완전에 뭐 써야 돼? 관계대명사. 아이씨. 관계대명사 위치로 대 중에 하나 쓰는 거야. 아. 뭐 쓴다고? 위치 후 대충에 하나 쓰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근데 선행사가 지금처럼 없어. 아, 이따 뒷문장이 완전해. 뭐 쓰면 돼? 관계? 부사 쓰는 건데 이건 시험 안 할 거야. 알았죠? 선행사가 없어. 뒷문장이 완전해. 뭐 써야 돼? 접속사 됐습니다. 그냥 대시 아니고 접속사 대시입니다. 됐죠? 네. 선행사가 없어. 뒷문장이 불완전해. 뭐 쓰면 돼? 선포관대 맛을 쓰는 거라고. 요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이번 시험에. 너네 고3까지 나온다고, 이거.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시험 안 나왔는데 진짜 내 손가락 잘한다, 진짜로. 전형만 다. 내 목을 치세.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거야. 알았냐? 자, 여기 say, scientist say that 있죠? 네. 대세다 포인트 20. 5 해놓고 이거 적어주세요. 너 이거 이해해야 돼, 지금. 외워줘야 돼. 오케이? 이해된다. 관계대명사, 접속사와 이거 다 외워야 돼. 커피 되었죠? 다행히 빨리 나야 되는데, 그치?
빨리 나와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되지? 예림이 심심하지? 그러면 인사나 보세요. 인사 알아보라. 제가 아까 마이크 드셨어요. 오, 친화리카. 오, 약간 인사 진짜 인기가 많네. 근데 너는 받고 뭐라고 그랬어? 고마워. 아이네! 야, 걔 아이네 완전!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나 없어요. 나 진짜 한 개밖에 없어. 주는 척만 하시라고. 그냥 줬어, 받았다. 아, 야, 너 이름 뭐야? 뭐해? 전화번호 있어. 전화번호 받았어, 너 받았어. 못 받았죠. 전화번호 있어. 야, 빨리 지금 말하세요. 핸드폰. 지금요? 저 줄. 이게 아이지. 야, 이게 이지. 무슨. 그네. 핵 아이일 거야, 진짜. 빨리 주세요. 왜냐면 그 숫자 모르고 하면 알 사람 필요하잖아, 그치? 너도 줘. 근데 얘도 모를 것 같은데. 너 번호 불러. 번호 불러. 아, 네가 줘. 네가 010. 네가 써. 네가. 이렇게 꼭 줘야 돼? 존나 불편한 세상이네. 목소리는 이제. 그래서 박수. 얘 이름은 황예린이야. 예린. 아니 근데 옛날에 본 거 주원초. 엄청 아니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다현이는? 아, 안 봤어요. 다현이는 본 거 같아. 다현이 너 본 거 같다는데? 너 구함초? 네, 다현이 구함초잖아. 예림이를 본 거 같은데. 아, 다현이 구자주야? 그럼 얘 너는 구함초야? 어, 얘 아니 얘도 본 거 같아요. 이 새끼 너 쓰레기야? 얘는 옛날 너 좋아할 때. 너는 어디야? 저? 너 초등학교 안 나왔잖아. 저 다시 상현이야. 상현이라고? 어. 어디 여기까지 와서 동현 씨. 동현 씨가 맞아. 동현 씨가 상현이라고? 야 이름 적어. 아니 그 이사를 했어. 이민성. 아 김민성. 응. 아 오민성. 오민성. 예? 네? 카톡 일단 보내. 아니 제 민서가 전화번호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줘야지. 나 걸었는데 방금. 아, 그래? 와. 근데 이 전화번호 잘못 알려줬네. 와. 멋지 쓰레기네, 진짜. 이게 무슨 아니, 하지 마시다. 아니, 아니, 전화 왔어. 아, 씨, 전화. 야, 이름 사기가 남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니, 저 전화 안 왔어요. 어? 아니. 니가 잘못 찍었겠지, 전화. 아니, 진짜, 제 전화번호 알아요. 아, 그래? 어? 이거 왜 알아? 내 전화번호를 가져가려고. 내가 안 걸, 잘, 안 걸었나? 아, 지금 시간을 보자. 존나 빨리 좀 해줄래? 아, 진짜. 야, 최대한 느리게. 아 진짜 이거 맞아요. 다시 한번 걸어. 너 둘 중에 하나네. 네가 지금 안 눌렀네. 어, 아, 아, 왔어요. 아, 그럼 얘가 안 눌렀네. 와, 씨발, 됐어. 못했는데? 여자 와, 진짜 힘들어요, 진짜. 친하. 그래서 오늘 카톡 한 생각 알았죠? 예림아 넌 참 예뻤어 이렇게. 근데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 카톡 가능해요? 어 대 대 연락처도 뭐 동시인데 한국 사람이었어. 너 다 카톡 친구 없구나. 야 카톡을 잘 안 해요. 뭘 안 해? 아 진짜 안 해요. 네가 친구 없겠지. 아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Onions 누가? 대답. 네. 누가 onions 누가 양파가 양파가 컨테인 포함 뭔가 비타민 B 비타민 D 위치 동그라미 포인트 별 위치 이거 이신기요. 아 이신 자 이게 무슨 정형법 콤마 됐 돼 안 돼 돼요 안 돼 안 돼 서브트야 콤마 됐 X 콤마 됐 안 된다 콤마 됐 X 민서 이게 무슨 격 뒤에 주격이니까 and end 점점점 이시야 end 이시야 점점점 아이씨 주격이면 end 이신이다 야 왜? 네? end 데이 아니에요? 왜 end 데이? 아 비타민이구나 비타민 B가 단순 아 저 어니언으로 착각했어요 어 end it 써보세요 end it 네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건 end 뭐라고? it 이시고 여기 it은 뭐야? 비타민 B 얘기하는 겁니다 end. 그리고 그것은 됐죠? 그리고 그 비타민 B는 됐죠? 자 이건 몰라도 돼 헬프 뒤에 목적어 있죠? 네 헬프 뒤에 메이크 보이죠? 네 투나 아이 써야 되죠? 네 근데 헬프는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 오
준사의 그런가? 아니야, 준사역은 5형식이야. 얘는 지금 3형식이잖아. 뒤에 메이 네. 바로 뒤에 목적 없잖아. 됐어? 네. 아 다시 여기 보세요. 동사가 붙어있잖아. 네. 동사가 이렇게 붙어있잖아. 아, 얘 지금 동사가 뒤에 붙어있으면 to나 I 써주잖아. 근데 help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고. 오케이? 얘 무슨 목적이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죠. 그 to 목적이죠. 얘는 무슨 목적이야? ing를 목적으로 취하였으니까 아무 목적이라고 하죠. help는 무목적입니다. 처음 들어보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야. 헬스에다가 선한 포인트 27. 헬프는 선한 헬프는 무목지. 목적어 자리에 투나 아이지 아무거나 안 써도 돼. 무목지. 혹은 나 굳이 쓰고 싶어. 그럼 뭐 쓰면 될까요? 투 쓰면 무목지 혹은 투목지 써보세요. 헬프는 무목지 혹은 투목지. 됐어? 맞지? 오늘 네가 카톡 보내라 민서한테. 민서야 오늘 많이 찍고 많았어. 쭈쭈쭈 이렇게. 이거 다음 시간에 검사해. 나 한다. 숙제야. 응. 알았어? 딱 그거 한 줄로 끝내지 않는 거야. 와. 그리고 이제 이해관 연락 한 번도 없는 거지. 쭈쭈쭈 안 되는다. 가만히 있어. 이거 먹튀인 거 알죠? 뭐 너도 참 예뻤어 이런 식으로. 알았죠?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 기브 앤 테이크. 아니 지난주에 이승기 둘이 햄버거 쳐. 햄버거래. 김밥. 김밥 먼저 쳐먹어. 너 줬어? 와 씨. 낙서 받을 거. 이거 씨. 의리가 없어. 와. 한계라. 와우. 아, 넌 줬어? 아니 근데 처음 봤는데 김밥 주는 것도. 너는 왜 줬어? 그냥. 넌 착하고 쟤는 악마다. 이미지. 이와 아이의 차이점. 너도 반성이다. 아 근데 아까 많이 줄 하나 있었잖아. 네. 근데 만약 다현이가 있었어. 네. 그럼 누구 줬을까? 예림이야. 안 주고 다음번에 줄게. 아니 무조건 하면 줘야 돼. 예림이? 다현이 오해다. 오케이. 예림이 지금 이간질을 또 좀 시키고 있어. 아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역시 마녀선양의 딸이. 야 방탄 친구 한번 해주자. 방학도 치고 하는 거지. 그만. 아 나는 이렇게 아 같은 반 애들끼리 이렇게 단치단 꼴을 못 봐. 너 처음 봤을 때 그거 내가 막 시켰잖아 이제. 일단 그냥 그랬다 그래. 와이. 닥쳐. 자 그리고 그것은 helps make new healthy cells. 뭘 만든다?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얘들아 그 양파 많이 드세요. 알았죠? 양파 많이 드세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양파도 먹고 캐럿도 먹고. 워너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다 맛없는 것들이네. 아니 맛있는데 뭘 맛있을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양파는 맛있죠. 양파가 토마토가 맛있는데 토마토 맛있어? 네. 아무 토마토에 먹으면 맛 아무 토마토 맛있는데 토마토 뭐가 맛있어? 토마토 케첩 맛있지. 토마토 먹고 구토한참이도 아 그거를 잘못된 거야. 자 그다음 오케이 Let's move on to ginger. 와 드디어 어디로 가니? 뒤로 넘겨. 아 이거 진저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왜? 위랑 닮았다고. 아 닮았어? 예? 자 Let's move on to ginger. 진저 좋아하니? 아니요. 안 좋아요. 생강 졸라 맛있어. 오 그래요? 생강 진짜 개맛있어 진짜. 쌤 이제 쌤이 늙었다는 거 인정하시는군요. 자 what body part? what 동그라미? 포인트 몇입니까? 27? 잠시만요. 27? 아 28. 아 포인트 진짜 많다. 어? 27이 뭐예요? 헬프. 헬프 무너지. 얘들아 what body part 해석해보세요. 어떤 몸의 부분이죠. 네. 자 여기 what은 것이야 어떤이야? 어떤. 그럼 어떤. 얘는 뭡니까? 의문사. 저랑 의문사. what은 의문사다. what은 의문사야. 선포한데 아니다. 통과했어 시험 좀. 네. 잘했습니다. 핸드폰 저기 가져가세요. 됐죠? 그래서 what은 의문사야. 네. 시험 나온다고 했어. 의문사랑 선포한테 구별하는 거. 네. 그래서 어떤 몸의 부분이 comes to mind, 떠오릅니까? 오케이? come to mind가 뭐라고? 떠오르다. 떠오르다 뜻이다. 오케이? 떠오르다. 네. When you see it, 그것을 봤을 때. 그 진저 부분 뭐 떠올라? 위가 떠오르죠?
아니 이게 그래. 진짜 말이 안 돼요. 자 승희 look like Richard, look like 뒤 뭐 쓴다? 명사. 명사 stomach. stomach가 뭐야? 위장. 위장 보이잖아요. You may not like ginger's strong taste. 아주 강력한 테이스트와 스멜을 싫어할 수도 몰라. 메이 동그라미. 메이 해서 어떻게 써? 메이 동그라미. 몽일지도 몰라. 그래, 추측이야 추측 써봐. 포인트는 아니다. 추측. 싫어할 수도 몰라. 그러나 이것들은 these가 뭐야? 아닌데? these 포인트. 아, 스트롱 테이스트 스멜. 그렇지, 스트롱 테이스트 or 스멜을 얘기한 거야. 써봐. These가 뭐라고? 스트롱 테이스트 or 스멜입니다. 그걸 안 쓰니? 포인트 29. 이게 뭐야? 포인트 29. 이게 뭐라고? 스트롱 테이스트 or 진성 or 스멜입니다. 근데 or 들어가면 원래 this로 쓰는 게 맞는데. 아무튼 이것들은 어디서 왔다? 특별한 화학물질. 화학물질. 아까는 케미컬을 썼는데 그지? 예. 지금 케미컬을 썼네. 대동그라미. 자, 대 뒤에 뭐 있어? prevent. 동사 있죠? 네. 그럼 얘 무슨 격? 주격. 써라. 주격 보는 동사. 아니야. 어, 잠깐만 서서 안 쓴다. 아, 까미. 아, 제발. 아, 야, 본문 3번 다시 넘어와. 네? 미안. 아까 it helps your eyes process 빨리 찾아. 포인트 19 쪽에 있어. 네? 포인트 20 빨리 찾아. 포인트 20. 보이냐? It helps your eyes process 있죠? 자 이거 썼어요. brain까지. It helps부터 brain까지.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because 보이니? Because it makes cry 보이니? 이거 서주요. 어, 어, 예? Because it makes you cry. 아. 포인트 23자리.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자, but 보여? 방금 this부터 drawing up까지 서주요. 드로잉 업까지 선수요. 드니아 드로잉 업까지 선수형 했어. 자 내가 이거 드로잉 업 선수형 왜 써? 야 프리벤치 S 왜 써니? 우리 민수가 얘기했어요. 프리벤치 S 왜 써니? 앞에 선행사가 케미컬 단수죠? 써라 선행사 스위치. 어 프리벤치랑 연결. 이거 그 포인트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 아까 많이 했어 괜찮아. 여기 보세요. 자, prevent A from B 무슨 뜻이냐? B로 A로 아니야 A가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from 전치사니까 여기 뭐 써야 돼 무조건 ing 동명사 써야겠죠? 잠깐만 여기 보세요. 그럼 얘랑 같은 거 다 얘기 보세요. prevent 말고 또 뭐 쓸 수 있어? 제발 stop. 어? 드럼? 어 스타? 에이 스타 말고 킵부터 합시다. 킵 A 킵 A가 깨는 거 맞다. 또 스타 A from B 또 벤 A from B A가 깨는 거 맞다. 아 벤 그 다음 또 프로 벤 히 it A from B 요건 반드시 해야 돼. 와 나가 자 A가 깨는 거 맞다. 시작 스타 다 불러. 스타 A from B 또 keep A. keep A from B 또 pro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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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om B prohibit A from B 전부 다 얘가 전부 다 막다란 뜻이야 전부 다. 얘는 유지하다란 뜻이잖아. 네. 얘가 어렵다. 오케이 keep A from B가 얘가 빼는 막다란 뜻이네. 써봐. 포인트 몇? 30. 30. 아 포인트 줄라 못해. 그럼 좀 줄여주세요. 아 줄일 수 없어. 나도 줄이고 있지. 아 머리 씨 뭘
프로기 비트. 비트. 쌤. 근데 쌤은 진폐증 영어로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진폐증이요. 그게 뭐야? 진폐증. 야, 씨, 장난해줘. 맞아요. 한국어로도 모르는 걸 진폐증? 우리 엄마 예전에 선생님이 미국에 있을 때 나 졸업식 날 한다고, 졸업식 네. 한다고 엄마 아빠 미국에 오셨어. 네. 같이 쇼핑을 갈 거예요. 네. 졸업식 하기 전에 쇼핑을 다니는데 비타민 가게 갔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비타민 가게 없잖아. 미국에 비타민 월드라는 데가 있거든. 가도 엄마 왠지 또 비타민 막 선물 사도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내가 지금 민들레꽃 민들레꽃이 추출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래. 민들레꽃이 어떻게 알아? 민들레꽃이 뭐냐? 뭐 플라워일 것 같은데. 당연히 플라워가 좋지 뭐. 민들레꽃이 추출액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때 모른다 이걸. 그때는 막 핸드폰이 없었거든. 스마트폰이 없었어. 와, 그때부터 엄마한테 욕을 개쳐먹은 대신 유학 보내는데 민들레꽃이도 모른다. 이거 어떻게 알아? 너 뭐라고 했다 아까? 진폐증. 미친 듯. 같이 보세요. 자, 다시 prevent you from feeling 해서 너가 너가 몸안에 너가 어 그 아픈 것을 아픈 걸 막아주는 거야. 네. 또 throwing 거 뭐 하는 거 막는 거야. 토하는 걸 막는 거야. 그래서 혹시 아빠 술 드시고 토할 것 같으면 진저를 딱 주세요. 털뻑 알았죠? 그래서 feeling ing, throwing ing 써야 됩니다. 이해됐어? 네. 자, 이해돼요 지금? 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ginger can be good for your stomach. 너의 위장에 좋을 수도 있다. 됐죠? 됐죠? 자, 마지막. 자, isn't it amazing that 도그라미. 자, 민서 이 대신 뭡니까? 둘 중에 하나 관계대명사인 접속사. 접속사 대시야. 앞에 선에서 명사가 없으니까. Some food, 미러 밑줄 동사. 미러가 동사로 쓴 거야. 오케이, 무슨 뜻일까? 뭐지? 반영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 자, 포인트 몇? 31. 31. 얘랑 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반영하다 뭐가 있을까? 리. 이제 얘 보면 나와. 안다. Reflect. 반영하다. 써보세요. Reflect. 예, 리플렉트도 똑같이 반영하다는 뜻이야. 반영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음식이 너의 몸을 몸의 부분을 미럴 뭐한다? 반영한다. 반영한데 보여준대는 것이 어메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됐죠? 대토그램 발표. 대 앞에 뭐가 있어 지금? 팔츠라는 선행사가 있죠. 네. 그럼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렇지. 목적격 포인트 30. 1, 2. 뒤에 주어가 있다. 주어 있으면 목적어야. 목적 뒤에 주어 있으면 목적어 없는 거야. 알았죠? 자, 뇌가 없으면 무슨 격? 내격.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 그렇지. 그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for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되니? 목적. them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They are good for them 쓰면 안 돼. 끝에 써놔. them x. them 쓰면 안 돼. 됐죠? 됐죠? Interesting, 재밌게도 There are all, 거기에는 All 왜 쓴 거야? 있다 뒤에 뒤에 Many others Many others such foods 있죠? 네. 얘가 주어, 주어가 뒤에 있어. 지금 되게 신기한 거야. There이 나오면 주어가 뒤에 있다, 민서야. 알았죠? 거기 써놔. All에다 포인트 33 33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There이 나오면 동사가 나오고, 아니, 대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스위치 해봐. 얘네 밥 먹었어? 점심? 저녁? 네. 저녁 먹었어? 아, 먹고 왔어. 먹었어? 먹고 왔어? 너네 둘은 왜 안 먹었어? 학원에 계속 있었어요. 학원 나와서. 배고파. 나 끝나고 같이 밥 먹을까? 아니, 집에 육회가 있어서. 오, 씨. 와, 맛있겠다.
집에서 유키야 이거 또 어떻게 알았어? 아니 엄마가 아까 전화해줘서 어. 너네 동생이 다 먹었어 나지? 아니 동생 아니 동생은 아니 삼촌은 그 야 근데 니네 유키를 먹어? 네. 지금 맛있어? 네. 네. 아 그냥 일반 뭐 광어회라든가 연어회라든가. 아니 근데 고기 구워 먹어야 맛있잖아. 그런 거 없어. 근데 육회를 많이 먹고 맛있어? 아니 네. 저 미디움 레어 먹어가지고. 어 그래 육회 씨 존나 징겁지 않냐? 왜요? 아 외국인한테 육회 주잖아. 그럼 진짜 기절하고. 아니 약간 그어주면 더 기절하는 거지? 그 낙지 생각이. 아 낙지는 징겁게 생겼잖아. 맛있는데. 그래서 걔네 구워 먹으려고 그래. 육회. 근데 육회가 되게 구워 먹으면 안 되는 부위인 거 알지? 네. 타이 타게 된다고. 찔겨갖고 안 돼. 아 찔겨. 어 찔겨 찔겨. 구워. 와 육회를 먹는 거야? 와. 네, 얼마? 그 뷔페 있죠? 네. 뷔페에도 육회가 있어. 걔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 기생충 들어와. 아. 그 안에 기생충 들어와. 어, 그게 맛있다. 육회가 아니야. 아이, 그만했어. 이제. 아무튼 됐습니다. 야, 얼 왜 썼다고? 이제 안 쓰고? 아니 뒤에 푸드스가 주어져서 기억하세요? 뒤에 푸드스가 주어다. 네. There are many other such food. Such가 이러한이라 쓰죠? 이러한 음식들 많대. Find 찾아라. As many as you can. 가능한 한? 많이. 많이. 그래서 you can 밑줄 you can을 possible로 바꿀 수 있어. possible 써보세요. possible 써줘.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찾아라. 파시블 말고 파스버 이거 한 거예요. And try to eat a variety 밑줄 a variety of는 포인트 30 몇? 4 4 아 많다 씨. a variety of가 무슨 뜻이야? 다양한 다양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양한 한 단어로 하면 many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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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34 various 다양한 것들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various는 명사 아니에요? 형용사. 형용사예요. variety가 명사고. 되니? 됐어? 자, 일단 숙제드립니다. 이번엔 짝수예요. 맨 뒤에 어, 너 이거 안 줬어. 숙제 주세요. 너 이거 아까 그 접은 거 한 더 주세요. 그렇죠. 꼭 좋아하는 거 같고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보세요. 쩌라, 너 접은 거 풀기. 자, 합니다. 너네 지금, 그래마 빌더, 아까 우리 지난번에 홀스프라냐? 짝수프라냐? 홀스프라. 홀스프라죠. 자, 몇 쪽부터 몇 쪽입니까? 261부터 281까지. 다시. 261부터 281까지요. 281까지. 네. 짝수 풀어보세요. 짝수하고 틀린 거 못 쳐. 어? 예? 아니, 홀스 아까 채점했잖아. 네. 틀린 거 고치고.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0단계까지 빨리 쳐서 2가 0단계. 아 제발. 아 여기는 왜 내지 마. 내지 마.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0단계. 아니 근데 아직 저 이거 본문 이것도 버렸는데. 219쪽. 219쪽. 언제? 218까지. 그 앞에 처음이 언제야? 이 처음이요? 저기 194요. 194 아니었어? 여기 저기 안 했어요. 아 이거 말고. 어? 니네 워크북 안 했어? 네. 이거 워크북 아니야? 네. 아니. 덜 했어요 저희. 이거 워크북 왜 덜 했어? 쌤이. 아니 숙제가 거기까지 밖에 없어. 아 그럼 이거 워크북 나머지 불러보세요. 오. 294, 아니 194부터? 194부터. 어디까지? 198까지? 왜? 네? 어? 너 하나 남았어? 아, 네, 네. 시작 잘못 잡은 것 같아. 잘못. 183. 180. 10. 194. 194 아니야? 어? 198. 198까지? 네. 자, 이거 해주세요. 빨리. 1번, 2번, 6번 안 하는 거죠. 워크북 꼭 해야 돼. 워크북. 저 근데 184도 하고 워크북. 아니, 이거 적은 거 좀 해요. 요거랑 적은 거. 요건 하지 마세요. 이거랑 적은 거. 오케이. 이틀 남았습니다. 뭐가 있어 나왔어? 뭐 126 안 해도 1, 2, 뭐였냐 이거. 아 그리고 하트 1, 2, 6은 안 하는 거야? 네. 하트 1, 2, 6은 X. 다음 시험. 시험 본문 출포? 본문 출포 시험. 아 쌤 저
목요일 날 못 올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때 서울랜드 가는데. 맞다. 혹시나 아, 서울랜드. 니네 서울랜드 가? 네. 아 그 졸업사진 찍는다고. 졸업사진. 아 그거 못 오는 거 죽여 말도 안 돼 개소리 하지 마.